깊은 밤이 찾아오면 오두막마다 불을 밝히고 새로운 모험을 준비하는데요. 빨리야. 불을 뿜는 괴물이 산다는 전설의 땅, 키메라. 오늘 밤 그 괴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그 말로만 듣던 곳에 직접 가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키메라다 연화타시날 var. 오래 görmeye gidiyoruz. Yaklaşık 30 km uzaklığı var Olimpos'tan. Doğalgazla beraber tüm yıl boyunca sönmeyen bir ateş var. 이정표도 가로등도 없는 어두컴컴한 산길. 오직 자동차 불빛에 의지해 전설 속 신비의 땅 키메라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불이 있네요. It's fire. 멀리서 보면 바위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다가가 보니 뗄감 하나 없이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연기나 그을음도 없이 빨갛고 선명한 불길이 바위 틈에서 새어 나오네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인데요. 정말 괴물 키메라가 땅속에서 불을 뿜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불이 어떻게 해서 이 바위 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빌림 adamlarının tespit edemediği bir doğal gaz yatağı var burada. O doğal gaz yatağından 3000-4000 yıldır tarihten başından beri içeriden taşlardan doğal gaz çıkıyor. 예전 12 아이에 뭐 연어요. 대박. 물 한번 줘 보세요. 뭐 실험을 해 봐야죠. 불타는 돌이라는 뜻의 야나르타쉬. 야나르타쉬는 올림포스의 상징입니다. 금방 다시부터요. 보세요. 정말 4000년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괴물입니다. 천연 가스를 몰랐던 고대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키메라의 불길을 신성시한 고대인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저의 작은 바람도 이루어지나 봅니다. 괴물의 입에서 나온다는 불길에 소세지를 구워 먹다니 고대인들이 봤다면 정말 깜짝 놀랄 광경이겠네요. 신기한 불꽃처럼 별다른 양념도 없이 신기하게 맛이 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먹은 소세지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야나르타쉬에 대한 신비한 소문은 특히 젊은 여행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 우즌 yıllardan beri bunu devam etmesi iyi bir şey. Yani normal alışılmışın dışında olduğu için yani insana cazip geliyor. Türkiye halkı için belki kutsal olmaz ama olmayabilir ama tabii ki hani antik Yunan halkı için, Roma halkı için belki milattı eskiden biri geldiği için bir kutsallığı olabilir yani. 아주 먼 옛날 3, 4천년 전서부터 꺼지지 않는 불. 지금도 꺼지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을 보니까요. 참 자연의 힘, 자연의 신비함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나르타쉬, 때론 뱃사람들의 친근한 이정표로, 때론 근접하기 힘든 숭배의 불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올림포스의 신화이기를 바랍니다.